이곳이 위암이랍니다. 도봉산 위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위암이. 예, 위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길로 올라가 보죠.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도 위암. 예, 이렇게 있네요. 지금 올라가 보죠. 위암에 이게 올라가는 쪽이 이게 인터넷만 보고 블로그만 봤는데 바위가 있네.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위암인데 올라가겠습니다. 자, 길이 바위가 많은 건 아닌데 이게 바위가 있군요. 이게 위암입니다. 이게 위암. 그러면은 올라오죠. 여기까지 오는데 약 이리저리 시간이 1시간 20분 밑에서 1시간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야, 위암에도 바위가 많네. 여기서 보는 아래는 이제 여기 위암이고 창동, 도봉, 아니, 저기야, 설악산인가? 저쪽. 그렇습니다. 일단, 둘러보고, 예, 네, 올라가 봅니다. 처음이네, 여기도. 산계기 한번 내려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됐네. 이게 어추 위암이구나. 이게 위암이야. 옆에서는 이렇게 생겼네. 위암이구나. 좀 더 올라볼까. 불암산인가, 불암산인가, 헷갈리네, 저기가. 위암을 위로 한 번. 아, 이렇게 됐네. 아, 이렇게 됐어, 지금. 위암 밑이 이게 바위이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철란간이 있구만. 예, 여기입니다. 중간쯤에 보는 위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 왔다는 얘기구만. 위아 밑에 산행길 난간이 있고.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더 보죠. 아래서 보는 위험 이렇게 생겼고 좀 더 가서 옆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이는구만. 다시 가서 보고 마무리하죠.